네, 제 옆에 안진걸 변희재, 변희재 안진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예. 어떻게 뭐 지난 주말 집회 어땠습니까? 우리 안진걸 소리님부터. 예, 예. 우리 변 대표님과 배운정 소리소리 대표님 모시고 네. 토요일 날 1시에 도곡동. 예,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뭐 참가자도 폭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올라오고 이런 버스가 몇 대 못 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올라 한 천여 명 넘게 모일 거로 전망했는데 그래도 뭐 수백여 명이 네. 아주 힘차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은 기대에 좀 못 미쳤지만 네. 자연재해로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아주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래요. 우리 동네 집회하니까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왔어요. 아. 동네 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변 대표님 책도 많이 사갔고요. 네. 그래서 한 저는 한 달 한 번씩 가겠다. 윤석열, 한동훈 타도할 때까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한동훈이 좀 뭐 쳐다봤어요? 2층에서 안 쳐다봐요? 도망갔어요. 제주도로 도망갔습니다. 제주도 도망갔어. 네, 지난번 법원 판결 때는 목포로 도망가더니 자 토요일 날 오후에 제주 공항에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전날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제주에서도 기자들이 제주도 쪽 들어오는 기자들은 법조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만 물어본 거야 출마나. 아. 근데 자기가 자기가 지집 앞에서 집회한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 괴담포리아들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최태원도 태블릿 조작 주범입니다. 그 둘이 만나서 희덕거리는. 아,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은 완전 쫄보가 됐다. 그래서 저희 연사들도요. 다 이제 한동훈 아무도 안 무서워하니까 이놈 구속장 보내잖아요. 바로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뭐 정대택 선생이나 뭐그 박승봉 목사 낙지탕탕으로 헤쳐먹겠다고까지 예, 한동훈이 쳐서 뭐그 수준까지 가고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타워팰리스 거주자들 한동훈 보면요 네. 손잡고 자수시키라고. 예. 예, 이제 한동훈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예. 권력 내부에서도 좀 그런 감지가 되죠. 권력 내부에서도 그렇죠. 예, 권력 내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총선을 지금 거의 안 나간다고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심평이라는 그 뭐 대통령 멘토인지 뭔지 뭐 그 사람이 떠들면서 한동훈은 총선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한동훈은 앞으로? 만약에 꼭 나간다 그러면은 너 그 험지 나가라 마포나 나가라 너 강남 못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포 나갈 뭐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법무장관 하다가 만약에 이 검찰의 이제 조작 문제가 터지면 한동훈한테 다 덮어씌워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포 사는데 예. 그 유세 때 어제 출마는 못한다 한동훈은. 그러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계속해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을 앞두고 이 제가 보면 이명박계들의 특징은 변신 로봇 변신. 변신을 잘하는데. 변신. 아. 지금까지 이 적폐들이 이제 지들이 싸운 검찰 수사의 적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선 앞두고 뭘 해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한동훈이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정리하고 총선 치를 겁니다. 아 너. 네가 다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하는 것도 네가 다 알아서 한 거 아니냐. 한동훈 경질하고 이제 끝낸다. 예. 한동훈이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정치하려고 자꾸 해명을 다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요즘에 한동훈이 보이는 행각은 완전히 정치인 행각이잖아요. 권력 투쟁에서 약간 밀린 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뭐 자기가 부수시킬 자신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죄가 없다는 것만 드러나고 네. 오히려 태블릿 PC2 같은 경우는 네.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최순실 거라면 돌려주는데 예. 당시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 있으니까 코너에 몰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한동훈 사실 윤석열 한동훈 타깃이잖아요. 네. 동네까지 가서 집회를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양새에서 일각의 분석은 정치검찰 세력들은 좋다 그럼 총선에 못 나가면 우리 한동훈이가 총리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총리? 예. 네. 그래서 지금 마치 지가 부총리나 총리인 것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총리? 법무장관이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검찰 세력의 일부가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 마이너스 된다. 워낙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반감이 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 총리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분석이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기도 어려운데 헛된 꿈을 꾸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 우리 정치검찰 총리 시켜줘 막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자들인 거죠. 여러분 역대 법무장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적이 없어요. 원래 법무장관이 제일 조심합니다.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재벌 대기업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 그 다음에 그걸 지휘하는 법무장이 재벌 총수들 만나서 재벌 만세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완전 잘못된 정치인으로 확 거듭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수혜 얘기 좀 할까요? 수혜 얘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얘기 하기 전에 먼저 김기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뭐, 별로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눈 잘 안 보이다가 이제 갑자기. 아니, 이분은 당대표가 맞습니까? 예, 안 보이다가 이제. 예, 수혜라니까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서 이제 사진 찍으니까, 농민들이. 아니, 뭐 좀 얘기 좀 하고 가. 너무 사진 찍으러 왔니?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망신, 이런 말, 집권여당 대표가. 이 사람 왜 간 겁니까? 진짜 충남 청양군 갔다 그러는데. 나 진짜 한동안 잘 안 보였었는데. 네. 이제 수혜 때 뭐, 윤석열도 좀 밖에 있고 그러니까 뭐 와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진짜 아무 준비 안 하고 간 거죠. 예, 진짜. 그냥 간 거죠. 진짜 사진 찍으러 간 거죠. 본인도, 예. 본인도 미국 갔다 왔고 아무 정신 없이 온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외국을 해갔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집권여당 대표면은 거의 갈 때,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네. 아니, 만약에 그러려면은, 이른바, 당정 컨트롤 타워 회의를 하고, 그렇지. 뭐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뭐 저, 아니, 뭐 대통령 자체가 밖에 있었는데. 예. 그렇지. 뭐 지침받은 것도 없고, 뭐 원희룡이 또 보고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보고 갔겠죠, 그냥. 원희룡도 외국에 있었으니까, 이 폭우 피해가 예고됐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요. 예. 대통령. 그 다음에, 사실 댐이라든지 도로교통의 주무소가 온일용 때문에 지하철 또 잠긴 거 아닙니까? 지하철 참사 온일용. 그 다음에 집권여당 대표. 네. 서울 권력시장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예. 원래 이제 장성철 씨 말에 하면 대통령이 회의 순방할 때 집권여당 대표가 외국에 가 있는 경우 거의 없었답니다. 그냥 당연히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장성철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데. 예, 예. 또 이제 제가. 예, 예. 말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보수 평론가의 입을 끄는 건데. 네. 근데 셋 다 외국에 있었던 거예요. 황당한 거죠. 특히 이 지하차도 문제는요. 네. 지하주차장, 지하차도에서는 참변이 작년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이 온일행 책임도 매우 큽니다. 네. 그냥 본인이, 이 김건희 고속도로, 윤석열 고속도로 게이트 때문에 지금 불려간 것 같은데 뭐 작전회로 왔든지 조인트카로 왔든지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저같이 안전문의한 저도 뭐 안전한 문의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전문가도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작년에 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거 정도는 다 대비가 돼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비를 촉구도 했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근데 우성은 글로 가라고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영환, 온일용, 윤석열, 아예 행안부 장관은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있고 오기로 그쵸?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시 또 국가 부자가 컨트롤 타고 왔고 지금 해시태그 무정부 상태다 완전히 그렇죠 보는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집권여당 대표 그다음에 저수지 아니 댐과 지하차도의 모두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각자 도생하는데, 결국 이 인재가 겹치면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가 지하차도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지하차도 가면서 거기서 홍수가 밀려가지고 거기서 떼죽으면 그 기본입니다. 참사를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저희 집 앞에도 지하차도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만하도 경찰이 와서 딱 막아요. 기본을 보면. 기본이에요. 올림픽대로에서도 지하차도가 일부 있잖아요. 이제 사람 우리 국민들이 지하차도 보면 공포를 느껴요. 저기 갑자기 뭐가 밀려 들어온 거. 트라우마가 생기는. 저만 해도 무섭더라니까. 못 들어 비만 와도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예. 폭우는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24시간 이제 컨트롤대가 준비가 됐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통령하고 국통장관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 나가서 이제 이 쇼핑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쇼핑. 그렇죠. 심지어 쇼핑. 아우,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 원희룡은 왜 따라간 겁니까, 거기? 저는 그 원희룡은 그 고속도로 문제 이제 그 입도 맞고, 그 말도 맞춰야 되고, 다시 또 이제 백지화를 선언했으니까,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김건희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 그렇지. 협의하라고 데려갔다고 봐야죠. 리투아니아에 가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죠. 없죠. 나토 군사동맹에 거의 대통령도 갈 필요 없는데. 그렇지. 거기에 그렇죠.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재밌게 한번 가설 제기해볼게요. 온일용이가 급발진하고 사이코패스처럼 국회에서 난리를 펴가지고, 오난도 백지화하고, 김건희 고속도로도 백지화해버린 바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슈가 전국화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세계화돼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2조 원짜리 국책사업을 장관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도로법이나 국가재정법상에 심의에도 거치지 않은 걸 하게 됐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와, 황당하다. 한국에서 황당하지 마. 1. 두 번째,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우리 땅 특혜안을 백지화를 해? 뭐 사전에 교감했던 설도 있지만. 네. 그래서 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리투아에 데리고 와서 조인트가 하고, 야, 인마, 너 때문에 전국이 다 알아버렸잖아. 일 왜 그래, 저래. 그 다음에, 야, 왜 오나를 백지화해야지 우리 것까지 백지화해. 혼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강상면으로 가야 된다고 일타강사로 마지막에 그거 올려놓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 모든 걸 민주당 탓으로 몰아간 다음에, 그래서 강상면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강상면으로 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서는요, 김건희, 윤석열 땅으로 고속도로 놔달라고 지금 관제 데모를 하고 있어요. 큰 도둑질에 걸려갖고 장물을 니한, 온준한테 못 돌려주겠다고 우기다가 처음에는 없애버린다고 우기다가 이제는 장물에다가 국민 세금까지 더해가지고 아예 뺏어가겠다고 강도로 돌변했는 상황입니다. 와, 이런 자들은 전 정말 처음 봅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그럼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저는 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걔들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그럼. 일단 자기는 백지화 선언했다는 이 면피를 하고. 국책사업을 문제가 생겨서 나는 중단시키지 않았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원희룡은 백지화를 풀기 위한 조건으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민주당이 그 지금 못 싸우는 민주당이라도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건 사과는 야당도 아니야, 이건. 그러면은 백지화를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원희룡은 잘리는 게 목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재개하는 조건으로 원희룡을 자를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잘리면은 나중에 이게 법적 문제 됐을 때 나는 몸으로 막았다, 이 불법 사업을. 원래 그런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지 살 걸 다 살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개발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쪽에서는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리턴이 불러서 조인트로 까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금. 근데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있어요? 나는 없다는 얘기는 정선인 것 같은데 제 답이 안 나오는 게 원희룡이 그동안에 어쨌든 면피하려고 떠든 얘기들이 다 거짓말로 그냥 실시간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쪽에 조중동하고 원희룡하고 원안을 엄청나게 음해했는데 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원안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이 이거는 글쎄 그냥 백자 상태로 계속 시간 끌고 가든지 이게 만약에 이제 이쪽이 원하는 거는 강상면으로 하고 싶잖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국정조사를 하겠다. 해야죠. 예, 국정조사 해야 되는데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요즘 수혜 문제 정리되면요. 국정조사 안 받으면 이제 그냥 보이콧해야 돼요. 네. 모든 국정 다 보이콧해야 돼요. 네. 이건 그 정도로 파괴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국정조사는 4분의 1 동의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만 뭐 해요. 다음 이제 원래 국정조사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건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아마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냐면 이건 국정조사하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랑 똑같이 갑니다. 오늘 CBS 녹고 뉴스 또 단독 나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기자들 달라붙었다는 것도 2010년부터인데 그 강상면으로 가려면 터널하고 교량이 21개가 더 생겨요. 근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제가 지금 추산하는 국토부가 원래 밝힌 자료하면 고속도로가 1km 늘어갈 때 500억 정도 늘어나는데 2.2km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1500억 안팎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터널하고 교량이 21개가 더 생기니까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CBS가 전면 분석이니까 21개가 더 늘어나니까 막 1km마다 교량하고 터널이 연결돼야 되는 이 고속도로 아주 긴 고속도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는 2.29km거든요. 그런데 1km마다 교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21개 더 늘어나니까 1km마다 교량하고 터널이 있는 거. 환경 파괴도 얼마나 심각했었는데 이 자들이 강상면으로 가는 아니 환경성도 좋다. 용역도 최고라고 뽑았다는데 그 용역도 20이라는 용역이에요. 그리고 최종안이 아니라 단순 보고로 이런 노선도 있겠네 하고 단순 보고를 해놓은 거고 심지어 원희룡 국토부가 그게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실토를 했잖아요. 국토부가 자백해버린 거예요. 왜 처음에는 양평군 요구했다며 거짓말. 민주당 요구했다며 거짓말. 아 설계사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서 말하냐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엄격결에 아 그게 보고가 있었는 거 우리가 깜빡했네요.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원 상임위면 언제였는데요? 이제 사실 빨리 이번 주에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어떻게 주 말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위원장이 저 김기용 민주당 위원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온희룡 세 명은 지금 완전히 지금 노심초사인데 용산 지무실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부터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부터는요. 명품 쇼핑 게이트 어떻게 된 거냐? 뭐 샀냐? 얼마 주고 샀냐? 그 돈이 초과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요. 관세, 밀수 지금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이게 국토위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열어서 네, 오늘이 화요일 아닙니까? 네. 뭐 최소한 목요일 날 빨리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라수의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스톱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수에 이제 하루 이틀이지. 네, 그러니까 목요일 안에 이제 목금 안에 이제 목금 안에 열어야지. 오라수 수에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목금에 열어야죠. 이제 근데 또 지금 막 비가 혹시 변수가 될 수는 있는. 아니 벌써 있는데. 어제 매경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국민들은 수혜 때문에 난리인데 여야는 고속도로 정쟁만 한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또 물타기 시작하는 거지 수혜로 또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하는 거지 아주 그냥 아유 나쁜 놈들 진짜 근데 그 김여한 충북지사 얘기 좀 하죠 이 사람 뭐 기사 보셨습니까? 지금 홍준표 기사하고 아 홍준표부터 얘기하실래요? 홍준표부터 얘기해요 김영아보다 홍준표가 더 심각하고요 온희룡 좀 이따가 온희룡 이야기 제가 다 사고 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동시다발 사고냐 역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비어있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대책 없고 아무 뭐 흔히 말하는 선물 없이 가니까 자꾸 쇼를 할 수밖에 없어 다 사고 터지는 거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뭐 위에 컨트롤 타워 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골프 치러 갔다가 내가 뭐 잘못이냐 나오는 거죠 홍준표도 하여튼간에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역할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이 존재해야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에 이른바 헤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들도 움직이고 특히 이제 이 정권은요 하도 검찰들이 날뛰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럴수록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지 않았으니까 근데 홍준표는 왜 골프 치러 간 거죠?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늘 뭐 지말대로 등산하고 골프하고 뭐 하는 인간인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나오니까 근데 정말 웃긴 게 아니 개인이면 갈 수도 있겠지 내가 좀 찾다가 왔는데 지금 홍준표 얘기는 대통령 빼고는 다 골프도 상관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홍준표가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아마 이해찬 총리가 골프 가지고 한 세네 번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그걸 홍준표가 엄청 때렸거든요. 아, 그래요? 결국 사퇴했어요. 이해찬 총리가 진짜로. 골프로 사퇴했죠. 3일째 골프 친 다음에 맞아. 문제가 돼서 11인가 있다가 버티다가 아이고 이거 여러 번 골프 치다 걸린 거기 때문에 누적이 사퇴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러면은 그때 홍준표가 한나라당에 저격수를 있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계속 문제제기 해가지고 자 국가의 재난 사퇴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해찬도 그 당시 마찬가지야. 다 알아서 하고 있다. 다 알아서 하고 있다. 지시 내렸다.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야, 그래도 총리 정도는 있어야지 돌아가지 않겠냐. 이 정서로 사퇴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이럴 때는 골프를 그렇지. 안 치는 걸로 국민적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 대통령 빼고는 다 골프 쳐도 된다. 주말에 놀아도 된다. 이거 완전 새로운 담론이거든요, 이거는. 원희룡도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 그냥 그 지게차 들어가야 되니까 좀 하세요. 다섯 번이라도 그러는데 나 인터뷰하고 갈게.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 원희룡이가.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공무원이 빨리 잡아 끌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권위적으로 그렇냐 이거죠. 공무원이 자유롭게 일할 분위기면요. 그 장관 이거 팔 자꾸 빨리 빼야지. 그거나 다 있는데. 그 충성이지. 그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이 정권의 공무원 다 오라고 썼어요. 오늘은 그렇게 막 사이코패스처럼 이구에 미친놈 나야나하고 날뛰는데 어느 공무원이 그러고 있어. 근데 그래도 뒤에서 이야기는 해주잖아요. 아, 견자 근데. 뭐 오느냐 이러잖아. 막 생각해서.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그다음에 막 몰라. 본인 말도 이러잖아요. 아니 인터뷰 조금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국토부하고 오늘은 또 패스에 뭐라고 거짓말 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가짜뉴스다. 뭐가요? 가짜뉴스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 나오는 게 원희룡이 아니야? 예. 원희룡 투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고 현장에서, 이러면, 저기,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들 외에는, 현장 브리핑에는,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아니,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근접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브리핑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치. 현장 상황에 해가 되는 행위는 안 하고 이러면 좀 떨어져서 잠깐 떨어져서 기자들 오면 거기서 이러면 브리핑을 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자기 마치 현장을 수습하는 영웅인 것처럼 하는 짓을 미국 기자들은 허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만약 책임자가 오면 그러니까 수습 책임자 브리핑을 현장에서 하고 그 정치인들은 떨어져서 따로 브리핑룸을 만든다는 거예요. 최경영 기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본부하고 왔다고. 근데 우리는 갖고 마치 자기들이 책임자인 것처럼 막 나대잖아요. 그러다가 견제하는데 오늘은 다섯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인터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있는 또 충북도 공무원인지 국토부 공무원인지 해맑게 웃잖아요. 파한데서. 그건 뭐야?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아, 이건 이 저 사람 누구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수십 명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원희룡 충북도 공무원이라고. 충북도의 공무원 네, 추정이 되더라고요. 아 김영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뭐 국장쯤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장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이 고위직으로 봐야 되겠죠. 고위직으로 말단은 아니야. 국토부 저게. 충북도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예, 곧 행정국장인가 그 사람 누군지 나올 겁니다. 예. 아. 김영환 지사는 뭐 잠깐 나타났다가 나타나니까 배수 작업 중이더라고. 중단했다가. 이게 제일 책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충북이 나가야 되나? 충북 동부하는 SNS와 동시간 충북 동부하는 SS하고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이 사람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지난번 산불 때 술 마셔서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술 안 먹었나? 이번에는 좀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아니 이번에는 술 먹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충북도 뭐 홍보하는 SNS하고 있었던 거 한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이 원희룡, 김영환, 홍준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총체적으로 엉망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이게 국민이 지금 어? 생명과 싸우고 있는데 이 그 생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대통령 외국 나가 있고 부인은 뭐 명품 쇼핑이나 지금 지난해 수해로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큰 피해가 있었고요 수해로 그리고 예. 이태원 참사 있었고 예. 바로 그러니까. 조금만 자연재해가 오면은 못 막고 있다 지금 정권은. 그게 중요한 게 같아요. 컨트롤 타 무너져 있고 공무원도 어. 얼어붙어 있고 장관들은 이제 그냥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냥 우겨대는 것만 이제 그냥 그 싸우고 우겨대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멈춰 네. 있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시스템이. 멈춰 있는 거. 멈춰 있는 거 안 돌아가고 이건. 이거 빨리 탄핵하자. 탄핵해야 돼. 예. 예. 탄핵해야 돼. 예.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지? 이제 이쯤 되면 나라 국민이 다 죽게 생긴 거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게 생겼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사직생, 생직사. 전, 러시아한테 선전포고 온 거예요. 국회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아, 난 이렇게 황당한, 아니, 욕이 나올라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람 처음 봅니다. 누구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옵니까, 러시아하고? 진짜 한판 붙잡고 한 거잖아. 야, 죽자. 자유와 민주를 수호를 위해서 한판 붙잡고 이야기 해버린 거잖아요. 아마 러시아 지금 가만 안 있을걸요? 어떤 식으로 한국에 우크라이나 왜 갔어요? 아니, 우크라이나 방문을 갑자기 생각나서 갔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미 그래서. 5월에 일본 언론들이 이 나토 동맹 회의 가서 우크라이나 갈 거다. 그게 뭐예요? 이미 기시다하고 다 얘기됐다는 얘기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는 거를 아마 기시다가 시켰을 수도 있고 미국이 시킨가? 미국이 갔던지 하여튼 미국이 뭐 기자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썼다는 얘기는 기시다가 그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시다가 너 가는 김에 갔다 와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렇지. 근데 뭘 갑자기 리트라에서 호텔방에서 자다가 아 우크라이나 있었지. 나는 어느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무슨 만만한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터 있는 나라에 그걸 갑자기 생각났다 간다는 게 일본 기시다의 지시로 간 거죠. 거기가 지금 미국이 무기를 못 대갖고 난리되는 거 그래서 기시다가 미리 갔다 와서 현황 파악하고 아. 야 너 무기 들고 가. 아, 이 지시가 온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까 그때. 맞아 기시다가 먼저 갔죠. 네, 가서 네. 파악해서 네가 채우고 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채우고 와.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못 하고 있는데 또 뭐 무기 주겠다 그랬겠지. 네. 지금 줄 무기도 있나 지금 155mm 그 포탄도 다 바닥났다며 한국에. 예. 네. 네. 아무튼간 분명한 것은 이 상대국이랑 외교라는 건 진짜 변희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면 정말 국익외교 실리외교 해야 되고 네. 정말 머리를 잘 굴려서 어떻게든 나라 국민이랑 외교해야 되는데 네. 가는 데마다 퍼주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네. 근데 국내적으로는 고속도로 게이트가 지금 구속도로 게이트 탄핵도로 게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마다 저기 국민 망하는 거하고 고속도로 합치면요 아마 이걸로 지금 여론조사 탄핵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찬성률은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압도적이까지는 시간 좀 걸리겠지만 중도층도 여론조사 회사들 무서워서 그 조사를 못해요. 작년에 KBC가 한번 여론조사 한 다음에 탈압받아갖고 백운경 거 잘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후로 아무도 조사를 못해요. 용기 있는 언론사가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 언론사가 해도 여론조사가 안 받아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여론조사가 의뢰를 해도 왜냐면 여론조사는 압수수색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기간에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여론조사 꽂혀서 해야겠네요. 이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한 문제도 이것도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는 아, 이거 같아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거 안 가도 그 일가 땅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러고 있었다는 얘기는 너희는 그냥 뭐 국민들은 니네는 내 밑에 있는 개더지들이다 네. 뭐 그거가 아니고선 저게 가능하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꾸 이멜다하고 비교를 하는데 필리핀의 그 아니, 이멜다는 정확하게 그 명품하고 다니는 이유가 필리핀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명품하는 거라도 보면서 즐거워해라 그런 철학을 갖고 간 거예요. 이멜다는 이자는 뭐냐 이자는 도대체가 땅 투기 그거 해명하라 그러고 있는데 가서 명품을 그 16명 경호원 끌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조시대 그 거의 뭐 왕비나 왕으로 생각하는 거지 국민을 민주주의 네. 국가의 국민을 안 보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이게 가서 뭐 샀을까요? 아, 수장님 정보 좀 없어요? 지금 뭐 이제 세관에 뭐 저기 에코백 안에 샤넬백이 들어있다고 도는데 그걸 샀다 그 저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제 명품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모양이 다르다. 저 지금 저 520만 원 샤넬백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지역도 나오니까. 아, 샤넬백이라는 게. 예, 지금 방금 우리 500만 원이나 해요. 예.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있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520만 원짜리 샤넬백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모양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요. 520만 원짜리 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리 소리는 SNS 도는 걸 알려드린 거지 여러분 저게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유용하 교수님과 저희는 엄정하게 팩트를 체크하니까. 아니 근데 왜 궁금한 게 왜 5군데, 6군데 갔다 오는 것 같은데 다음날 또 가고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많이 살라고 다 갔다 온 겁니다. 중독이죠? 편집샵이잖아요. 명품 중독이죠. 네, 명품샵마다 다 온가요? 네. 중독이죠. 네. 아, 이거 중독자들은 하루 종일 다녀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예. 네. 네. 이름이. 이게 웬 땡이냐고 간 거예요, 그냥? 옛날에 본명이 명신이었잖아요. 명품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 풍자가 있어요. 그게 리투아니아 언론에 걸릴 줄은 몰랐구만. 어? 그랬던 거죠. 리투아니아 언론은 근데 악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되게 좋게 썰었어요. 그래요? 거물이 와가지고 많이 사갔다. 이랬는데. 아, 많이 사갔다. 엄청 좋게 썰었어요. 16명이나 동원하고 6명 입구도 막았다. 그리고 저 진짜 저 이 경원들이 호객행위에 걸려들었다고 하는 정말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도 압구정동에 명품 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품 샵이 하나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파는데 예를 들면 지나가는 저 같은 사람은 호객을 하겠어요? 호객을 해가지고 줄 서 있지 오히려. 오히려 구경하려고 줄 서 있죠. 쫓아내고 가끔 커피를 타주고 이게 명품인데 뭘 호객이라는 거는 당리당매하는 사람도 호객하는 거지. 그렇지. 저걸 누가 살 수 있어요 저거. 네. 그래서 삐끼가 잡아가 버렸다는 건데 그래서 댓글이 엄청 재밌어요. 우리 국민들 삐끼는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거지 이 사람들아 무슨 명품샵에 있냐. 네 정말 변대변할대로 이건 국민을 국민이 안 죽이고 개돼지인데 저는 이멜라보다는 말이 안 떠났던 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하수수 변호사님 기다리셔갖고 예 요거 아니 요거 이야기하니까 자 시럽급여가 꿀맛이어서 시럽급여다라고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사회학자를 폄훼하더니 그러면서 그때 뭐라 했냐면 실업급여에서 명품 사고 돌아다닌다고 폄훼했잖아요. 실업급여 명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어도 뭐 만 명이 한 명이나 있고 그건 그 사람 또 보험료 내서 자기가 받은 거 평소에 있는 돈이랑 심해서 살 수 있겠죠. 그게 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온 국민 주거하고 고속도 때문에 타는료는 비등한데 명품 사러 돌아다니고 그 편집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 사러 간 거예요. 그 나라의 유명한 명품 샵이만 단독 샵, 그 자기 자체 브랜드에서 사시면 구경할 수 있잖아요. 편집샵에 사러 갔다고 다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거 밀수 관세법 위반,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위반, 뇌물, 청탁이거든요. 누가 줬으면 사줬으면 뇌물이고요. 그렇지. 누구를 소행했는지 거기 항상 이상한 사람 데리고 빨리 국회 운영위에 열어갖고 열어야 됩니다. 이거에 저는 그래서 고속도로 게이트에 이어서 명품 사치 쇼핑 게이트 이 두 개 게이트 나올 겁니다. 이거 굉장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김건희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여론이 민심이 위험할 거 위험할 거예요.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6% 떨어졌는데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1%밖에 안 떨어졌어요. 전 이것도 뭔가 좀 예상한데. 예, 약간의 예상이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갤럽하고 뉴스토마토가 예, 이번 주에 많이 지금 떨어진 조사를 줄줄 기다리는 예, 아마 이제 또 작업을 하겠죠. 이제 갤럽은 그렇게까지 못 건드릴까? 아, 갤럽 그때 한번 협박하니까 바로 4% 올려버리고. 그래요? 예. 이게 표본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표본 가지고. 시간대하고. 예, 그래서 이게 장난을 충분히 칠 수가 있어서.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시간대 예, 언제 하느냐도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조사 꽃이 12시간 전에 나왔네요. 31.9%니까 최대 지금 지난주 30%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건데. 아마 이제 목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20%대에도 나온다는 전망이 있어요.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요? 그런대로 뉴스토마토하고 갤럽이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나왔었죠. 아, 예. 리얼미터는 잘 못 믿겠고. 아, 리얼미터는 제가 뭐 대표하고 좀 친해서. 이 여론조사 기간이 국가 영역 사업을 좀 따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뭐 이해합시다. 예?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거기도. 먹고 사는 건 이해되지만, 탄핵 여론 정도는 한번 물어보세요, 좀. 근데 여론조사 기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겠네. 여론조작 기간으로 변질되면 나중에 그것도 국민적 심판을 받는 사실, 여론조사의 대표들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민호 선생님 기다리신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변 대표님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습니까? 예, 이제 이 급물살을 탔다. 퇴진을 위한. 그래서 신속하고 국민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제 끌어내릴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총선까지 어리버리 넘어가면요. 또 좌우 갈라가지고 으쌰으쌰 이놈 추행 가면요. 맞아요. 다 진실이 묻혀버려요. 이제 그거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가을에 이거 완전히 일대 회전을 벌려야 돼요. 예, 총선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안철님도 간단하게. 제1야당에 정말 심도를 났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 사치품 게이트. 이거 이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어마어마한 비리와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제압을 못한다? 그럼 야당 간판 내려야죠. 아니, 안수장님. 민주당은 왜 탄핵이란 얘기를 못 꺼내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역풍이 분다는 건데. 아니, 뭔 역풍이 분다는 거죠? 역풍은 없어요. 그리고 탄핵을 꺼낸다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탄핵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국정에 대한 경고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이 응집이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탄핵에 갈 수도 있고 설령 탄핵에 안 간다더라도 이 윤석열, 김건희 일단 한동훈의 나쁜 짓을 아니,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이 정도. 실제 탄핵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 짓거리라면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데 탄핵을 안 한다는 것이 국회의 기능입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입니까? 네. 전 그렇게 묻고 싶어요.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유린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같이 하는 미국의 최근에 클린턴이나 트럼프의 탄핵사에 보면요. 이거에 100%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클린턴은 그냥 백악관에 여자 한 명 들어왔다는 거. 그걸로 탄핵. 예. 맞아요. 민스키예요. 예. 민스키 스타일.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반면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토요일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예.